병원을 좀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. 개인 병원 하실 때 히트 쳤는데 네. 왜 종합병원 갔었는데 왜? 시간이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종합병원 문 닫는 시간이 4시 반이면 접수 마감이더라고요. 근데 피부과는 제일 바쁜 시간이 4시 반부터 7시 사이가 제일 뭐 바빠요. 퇴근 시간이니까요. 네. 그 시간에 병원 문을 닫았으니 뭐 돈을 더 벌어주고 싶어도 문 닫고 있는데 나 혼자 문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. 병원이 문을 큰 병원 자체가 문을 닫는데. 근데 저는 평생 남한테 월급을 주고만 있었잖아요. 병원을 하는 동안에. 그렇죠. 내가 원장이니까.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월급을 받는 입장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가 딱 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싹 지나가는데 뭐 집사람은 그때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다 그러지만 저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나는 뭐 먹고 살 돈은 있는데 3년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정말 월급을 받아서 꼭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면 이거는 보통 충격이 아니겠다. 아,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병원을 할 때 직원들이 뭐 노조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됐거든요. 왜냐면 노조 만드는 건 난 싫으니까 만들지 마라. 그리고 내가 노조 있는 병원보다 훨씬 더 대우를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내가 딱 잘릴 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 노조도 있어야 되겠다. 그리고 이렇게 뭐 아 뭐지 이렇게 묘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아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마누라한테 창피하지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월급 못 갖다 준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존심이 또 상하는 거예요. 아 이걸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? 그게 이제 누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모욕죠. 예민하시잖아요. 네, 예민하시잖아요. 예민해요 제가.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따가 안 되겠다. 정신과 잘하는 누님 같은 정신과 선생님한테 저 좀 가도 돼요? 그랬더니 왜 와? 그러더라고요.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치료를 받는데 제가 혹시 뭐 불편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신과 가시라는 얘기를 내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. 신기해요. 약 먹으니까 다 좋아져요. 아, 의사가 왜 그걸 몰라요? 아니 그래도 의사도 똑같아요. 정신과 약 먹는 거는 좀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. 저도 신경안정제 아니에요. 그거하고 아니, 또 달라요. 아니에요. 신경안정제는 먹으면 졸리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에요. 분노가 가라앉아요. 저는 6개월 먹고 이제 다 좋아져서 끊었는데 아,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영양을 줄이면서 이제 상담 치료하고 그러니까 한 6달 때쯤 됐을 때 우리 주치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모님 종교 없으면 종교 좀 가져보세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종교가 있으니까 이제 가게 됐죠. 이제 자가 같은 힐링법이 있습니까?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? 저는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내가 관리를 해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목표치와 내 현실의 갭이 스트레스더라고요. 내가 이만큼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네네. 내가 이만큼 가면 뭐 스트레스가 없죠. 그렇죠. 근데 목표는 이만큼인데 능력이 밖에 안 돼. 그럼 늘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. 방법은 제일 쉽더라고요. 옛날에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 내리는 게 빨라요. 이거 아주 쉬워요. 기대치를 내리면 기대치 내리면 내리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쉬워요.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트레스, 소소한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노동만 많이 해요. 그 다음에 감정적인 노동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적인, 감정적인 이런 거는 높은데 육체적인 거는 별로 힘이 들질 않아요. 그렇죠. 그 갭도 스트레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차피 먹고 사는 직업이 의사다 보니 이거는 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노동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운동을 해서 몸을 그만큼 피곤하게 하는 거야. 그럼 맥주 한잔 먹으면 푹 자요. 근데 실제로도 산에 가는 건 확실히 분노 조절에 효과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산에 갔다 오면 분노가 더 치밀게 산에 가는데? 덜 타서 그래요. 산에, 그렇죠. 우와, 덜 타서 그래요. 산에 정상까지 갔다 오잖아요. 산에 딱 내려오면 분노할 힘이 없어요. 그렇죠. 분노할 힘이 없다니까요. 네, 산에 갔다 오면 딱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배고프다, 네. 목마르다, 힘들다. 먼저 산에 한번 갑시다. 네, 저는... 네. 네. 됐어요.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막 시끄러울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앉아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. 네? 네?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. 진짜 재수없지 않아요? 아,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. 뭐 이런. 아니 공부 쉬운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
그럼 뭘 하면 될까? 옛날에 제일 하기 싫었던 거 수학 정석책 펴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몇 페이지 풀다가 보면